검사가 경찰이 가져온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어던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찍고 수사 서류를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잘못된 서류라 찢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복했던 검경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까지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의정부지검 소속 A검사를 찾았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챙기려다 적발된 한 양식업자에 대한 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A검사가 해당 경찰관들에게 이걸 수사라고 했느냐며 경찰이 제출한 수사 문건을 집어던지고 영장 신청서를 찢어던졌다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찢어졌는지 현장 보고 있고 밑장차 때문에 일을 했습니다. 해당 영장 신청서는 경찰 간부의 직인까지 찍힌 공용문서였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정상적으로 조사해 봤는데 송진된 거죠 뭐. 사태 발생 직후 경기지방경찰청은 고위 간부를 통해 의정부지검에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잘못된 서류를 가져와 반려하는 취지로 3분의 2 정도를 찢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진상조사 중이며 감찰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